제8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2부 리그입니다. 이제 4강전으로 들어가겠네요. 자, 포룡님과 N님의 경기, PS님과 데빌맨님의 경기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4강전 빅매치로 예상이 됩니다. 부전승으로 포룡님이 올라가긴 했지만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포룡님 뭐 결승전 2회 진출이라는 경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여기서 가장 1부 리그로 올라갈 만한 그런 우승 후보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N님. N님도 정말 노력파예요. 616전 300전이 넘는 그런 경기를 승리하셨는데 승리는 54%였나요? 그랬던 것 같고요. 오늘 노력에 또 PS님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유레카님 쓰러뜨리고 그리고 또 데빌맨님 역시나 결승 2회 진출의 경험이 있고요. 결승전은 포룸님과 데빌맨님이 될 것 같지만 N님과 PS님 둘 중에 한 명만 저지하게 된다고 하지라도 이변이 있는 리그가 되겠습니다. 자, 포룡님과 애님의 경기 4강전 오전 3선 중에 첫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레디 해주시면 경기하죠. 이번 경기도 정말 재밌는 게 애님과 PS님은 승률이 비슷해요. 애님 아까 54%였나? PS님도 54%였죠, 승률. 제가 54%는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포룡님하고 데빌맨님은 또 결승 진출 2회예요. 결승 진출을 2회 갔던 선수가 메이저, 데빌맨, 포룽 이 3명밖에 없는데 여기서 2명이 또 포룽과 데빌맨이 같은 또 결승전을 치룰 수 있는 라인에서 또 노력에 또 N과 PS가 만났다라는 거, 이분들은 센스가 많이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 하지만 경기를 외워버리는 거죠, 캐릭터를. 자, 과연 반전이 있을까요? 자, 애님은 미나토에 이데오카기 넣었습니다. 자, 포룽님은 하나비에 내지를 넣었네요. 하나비도 정말 좋아요. 하나비 자체가 서포터로도 쓸 때 5위를 두는 쓸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애님은 바꿔치기가 떨어지면 포룽님이 5위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카운트 좋고요, 포룽. 자, 하나비 뚫어줬고요. 그러나 역시나 하나비가 굉장히 또 거리가 길죠, 인술이. 자, 둘 다 바꿔치기 하나입니다. 자, 쿵쿵이 뛰는 포룽. 애님 이거 딸 수 있어요. 어? 지금 이데오카기 수두를 맞았네요, 포룽? 예, 지금 내지가 8개의 철을 노는 타이밍이었는데 좋습니다. 애님 생각보다 압박적인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어요. 카운터를 때리면서 이데오카기 수두는 뛰어넘어주고요. 자, 내지. 자, 상대 카운터 실수. 공중 하나비까지 이어봤고요. 포룽 좋습니다. 포룽님 갈 길이 멀어요. 이제 겨우 한번 연계했어요, 공격. 자, 미나토로. 아, 지금 포룽님한테, 포룽님 지금 미나토에 나서나 맞은 거 정말 아닙니다. 체력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자, 애님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가득했죠, 디모이. 이거 못 막아요, 이거 못 막아요. 그러나 애님 나쁠 거 없어요. 상대가 가드 클래시라는 아이템을 하나 썼고 자신도 그게 들어간다면 팀 서포트 게이지가 찼을 때 팀오일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아직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 보름도 지금은 간을 잘 봤어요. 상대가 지금은 카운터를 치는 건 잘 봤죠. 평타에서 끊어줄 플레이 좋고요. 자, 하나비. 자, 옆으로 피해주고 기폭차에 들어가잖아. 네, 평타 카운터 좋습니다, 보름. 자, 카운터 예약 잘했죠. 자, 미즈카게 N. 이데오카게. 자, 카운터 좋습니다. N님 생각보다 진짜 잘해 게임을. 내가 생각해도 훨씬 더 잘해. 자, 이데오카게 쓰겠죠. 카운터! 자신이 지금 불리할 때 정말 잘했어요. 지금 바꿔치기 찹니다. 이제 N 조금만 버티면 돼요. 바꿔치기 찹니다. 바꿔치기 찹니다. 카운터 한 번만 더 쓰면 완벽해요, N님 지금. 한번 뚫리긴 했는데 괜찮아요. 자, 수든 데미지 들어가진 않았고요. 자, 내지 뚫어냅니다, 보름. 자, 나서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N님 이거 조금 오버했어요.
자, 이대옥하게 수준 들어가지 않았고요. 카운터 좋습니다. 아, 더블 카운터 좋아요, 넨. 시간을 좀 더 끌어야 돼요. 시간을 좀 더 끌어야 돼요.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원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가 여기서 오일을 바꿔준다. 원콤 나오거든요. 아, 정말 잘했었는데 여기서 보릉이 역시나 경험의 승리죠. 센스의 승리를 보여주며 아, 4초 남겨두고 원다운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아, 확실히 엔님이 단단해지고 많이 준비하긴 했어 캐릭터를. 그러나 여기서 센스의 차이가 또 나오고요. 자, 잘했습니다 보릉. 그리고 보릉님의 이 분위기 좀 이어받아야 돼 지금. 사실 뭔가 연계 공격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동안은. 자, 그러나 무섭게 지금 상대에게 자 바로 원다운을 동시에 만들어주며 최종전으로 갑니다. 자, 엔 좋아요. 웬만한 멘탈이 안 흔들리는 거죠. 한번 저런 거 당했다 갈지라도 나 원래 못했어, 나 원래 승률 안 돼, 나 전적 600전인데 승률 300승인걸 내가 지는 경기 반이야, 이렇게 지는 경기 없었을 것 같아. 굉장히 단단한 그런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경기 보여주고 있어요 엔. 좋아요. 자, 오히려 지금 역전을 해냈고요. 좋습니다. 자, 가드 깨집니다. 그렇죠, 가드 깨질 때 좀 바꿔치기. 자, 엔님 지금 움직여야 돼. 아, 수준 좋아요. 이거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 빠지면서 카운터 치면 됩니다. 엔님 카운터 쳐야 돼. 자, 이거 분명히 엔님 카운터 노립니다. 분명히 카운터 노립니다. 엔 카운터 분명히 노려요 이거는. 카운터를 안 노리네. 한 번쯤은 노릴 텐데 오히려 어째 바꿔치기 차였기 때문에 카운터를 쓰지 않고도 시간을 잘 끌었어요 바꿔치기 차는 시간을. 자, 수든 보름 잘 막아냈고요. 공중전 보름님은 굳이 각성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각성 가봤자 좋을 캐릭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기를 쓸 수 있는 조합으로 가는 게 나아요. 자, 여기서 가득 깨주고요. 보름님의 마지막 희망을 하나입니다. 상대 바꿔치기 다 빼고 하나비를 서포터로 써서 아니면 뭐 일단은 인수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일을 넣으면 괜찮아요. 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보름 후반 집중력 좋아요. 수준도 피해주고요. 그러나 애니 바꿔치기 더 많아요. 이건 애니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나 그 순간에 카운터 나선한도 막아주고요. 보름 카운터 한번 더 쳐야 돼요. 보름 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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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술로 인술로 시간 끌고요. 엔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엔 마지막 바꿔치기 썼어요. 이거 보릉이 바꿔치기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당장 보릉이 막고 있지만 공중전에서 찔러주고요. 엔 무너지겠는데요. 이걸 카운터 실수했어요 엔. 아, 이걸 보릉이 아, 정말 잘 버텨냈고 버티는 거 이상의 플레이를 애님이 보여줬었는데 아, 마지막 후반 집중력 좋았네요 보릉 선수. 이래서 진짜 잘하는 유저들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질 것 같을 때 이거 내가 지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집중력 나오거든요.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아, 진짜 아쉽게 됐어요 애님은. 그리고 보릉님은 지금 상대에게 이렇게까지 몰릴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5전 3선 승제입니다. 이거는 다전제 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자신이 오히려 더 유리한 매치거든요. 전적이 좋은 선수들은 다전제를 갈수록 승률도 올라갑니다. 오히려 다전제가 아닐 때 약간의 그런 노력형 선수들이 한 경기 쇼부치고 두 경기 쇼부쳐서 이기는 경기가 많거든요. 무너뜨리고 다음 강전 가는 경기 많아요. 그러나 다전제에선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전제에서 지금 포룽님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엔님도 끝까지 경기 봐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오고요. 자, 레디 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언제나 사연이 있는 리그, 언제나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다. 볼거리가 있는 리그죠. 제8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2부 리그도 역시나 볼거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4강전
현재 보시는 경기는 포릉님과 N님의 두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N님은 사스케의 나루토를 골라줬습니다. 보룩님은 나루토의 토비를 골라줬고요. 지금 선인 모드 나루토죠, 보룩. 이거는 나선안으로 밀면서 카운터 치고 원거리 벌렸을 때 토비 치는 경기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N님은 N님은 그리고 근접전 해야돼요. 라스트 사스케 자체가 화둔이 또 느리고 거리가 길지가 않아서 근접전 만상천인도 있겠다. 근접전으로만 계속 유도하는게 나아요. 특히나 유네온토비가 인술 발동할때는 가면 안됩니다. 코코볼들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잘 보고 가야되겠죠. 자, 나선한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중에 떠있는 바람에. 좋아요 엔. 자, 나선한 아니죠, 저 스티커택이었어요. 자, 자크라 채워주고 엔. 자, 뒤에 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는 위험해. 엔 이런 플레이 위험해요. 옆에 터집니다. 지금 되게 아슬아슬하게 잘 들어가긴 했는데 옆에 글쎄요, 수류탄 코코보드 막 깔려있는데 막 들어가버리네요. 자, 이건 네. 이거 엔님 왜 이걸 못보죠 지금. 저걸 너무 못보네 엔님이. 지금은 토비의 수류탄을 잘 봐야돼. 어차피 저게 데미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걸까요? 뭐 그것도 나쁜 판단은 아닌데 첫번째 경기에 역전패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라천정 엔님 뚫렸어요. 자, 카운터 쳐야돼. 카운터 근접전 할거면 근접전 확실하게 해주고 카운터 치려면 확실하게 카운터 쳐줘야 돼요. 약간 뒤로 가는 게 카운터 때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뚫려냈습니다. 자, 고름 좋아요. 아우, 각서? 이거 반전이 충분히 될 수 있죠. 둘 다 바꿔치기 많아요. 둘 다 바꿔치기 많아요. 가드 깨집니다. 나루토 가드 깨져요. 자, 엔 가드 잘했고요. 토비 나올 때 바꿔치기 먼저 쓰게 했어요. 나루토 바꿔치기 쓰게 했습니다. 가드 깨졌고요. 이거 완전히 졌어요. 보름님이 스사노 밀어주는 플레이 준비. 그러나 어떻게 버텨냈습니다 스사노. 지금 역시 보름도 한방 있어요. 엔님 지금 당할 뻔했지만 잘 버텨냈습니다. 이 차이를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지금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바꿔치기 누르면서 싸워야 돼. 바꿔치기 누르면서 서포터를 매한스네 서포터 써야 됩니다 지금은. 자, 공중 써주고요. 아니다, 차라리 서포터 쓰지 말고 리더 체인지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엔님. 자, 토비 있어요. 이거 절대 맞으면 안 돼. 저것만 한 대만 맞으면 죽습니다. 자, 그렇죠, 들어갑니다 엔. 먼저 들어가면 좋아요. 나루토 나선한 끝날 때 내려오겠죠. 그렇죠. 아, 이건 엔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더 이상은 힘들어. 그러나 카운터로. 자, 이거 화둔 쓰면 대박일 것 같은데. 화둔 한번 데미지 써주면 대박일 것 같은데 그전엔 어렵습니다. 나루토 나선한 들어가고요. 서포터 기가 막히게 써주면서 바꿔치기 재워주는 엔 지금 유리합니다. 지금 정말 보름님은 언제까지 맞을지 몰라요. 지금 너무 유리해요. 엔님이 서포터 나선한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차단했고요 보름. 와, 엔님이 두 번째 경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나 두 번째 경기 엔님이 유리했지만 보름님이 역전했어요. 역전해냈습니다 지금. 화둔의 지속띠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화염 지속띠까지 기폭차를 맞았죠. 아까 코코볼에. 자, 팽팽합니다. 자, 선인 나루토 깃다고요. 카운트 좋습니다 보름. 그리고 보름님은 오이 한번 쓰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넓은 맵이 나오면 후반전에 한번 오이 한번 써주는 것도 진짜 그런 거 양아치짓 아니거든요. 그거 다 전략입니다. 그런 것들 한번 써주는 것도 상대가 허를 찌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가득 깨졌고요. 정신없게 휘둘러주고 있네요.
자 지금은 선인 나루토로 바꿨지만 엔님이 뭐 나루토로 어느정도 좀 때려줬고 라스트 나루토로 서포트를 발동했지요. 자 굉장히 치열한데요. 공중 호릉이 먼저 받고 직차입니다. 엔 이거는 카운터 써야 돼요. 카운터 안 쓰면 어려워요. 가드 깨지면 티보이죠. 지금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상대가 티보이를 넣으려고 했다라는 거를. 아 두 번째 경기까지 역전을 당하네 엔님이. 아 너무 잘했었는데 엔님은 상대가 티모이를 발동한다는 건 너무 늦게 알아차렸고 이미 저렇게까지 빨렸다면은 좀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진짜. 포룽님이 뭐 후반전에 무너지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2대0까지 포룽님 애님을 상대로 오전 3선제 몰아넣었습니다. 경기는 참 초반 중반 후반 다 괜찮은데 애님이 후반전 마무리를 못하는 모습 좀 아쉬운데요.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포룽님이 갑자기 각성한다는 느낌보다는 애님이 좀 깔끔하게 끝내지 못하는 느낌 좀 있어요. 4강전을 갔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애님이 좀 이런 데서 4강전을 가고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죠. 자, 푸릉님은 경기 못했던 거를 롤춘이가 게임을 못했던 거에 모든 걸 다 풀어놓고 있고 엔님은 오늘 아쉬웠던 경기를 두 번 경기 연속 놓쳤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마저 정말 끔찍하지만 이기다 지면은 와, 정말 오늘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진짜 정말 끔찍합니다. 만약에 그냥 지면 기대를 안 하죠. 하지만 4강이 눈에 보일 뻔했는데 3연속을 역전패를 당한다. 남자라면 진짜 화나죠. 엔님은 자부자의 하쿠를 넣었습니다. 자부자의 첫타와 그리고 하쿠의 어느정도 그 스틱어택이나 이런것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포룽님은 지금 뭐 너를 끝장내주마 이제는 드디어 찍기 때가 됐어 미수조합으로 갈게 자리있어 빠이짜이지엔 담비꺼야 3위에 고양이 2위를 넣어줬네요. 어우 지금 시작도 굉장히 좋은데 포룽 그리고 3위 저기 센고쿠에 제 고쿠냐 센고쿠냐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용둔으로 스틱어택으로 와 진짜 보룽님도 지금 인성 나오네요. 오 게임 재밌게 하네. 완전 적군 불가로 만들어버려요. 저 스틱어택 저 용둔으로 저거 저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 들이박다가 데미지 받아버리거든요. 아 손고쿠 자 엔님 자부자 근데 첫타 할만합니다. 상대가 근접으로 온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상대가 근접으로 디모이는 아니에요. 이런거 괜히 보여주면 안돼. 지금 엔님 뭐 할 것도 아니면 네 그렇죠 좋아요. 상대 바꿔치기한테 뺏고 좋아요 좋아요 엔 좋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지면 안돼 절대로. 그렇죠 그렇죠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와 기다리면서 수드 날려주는 이런 플레이 기가 막히고요. 엣 들어가야죠. 상대가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어요. 놔두겨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와중에 야 지금은 이미의 인술 피하고 상대가 들어오는 가드클래시를 카운터까지 전해주는 와 횡이동의 카운터까지 엔 물이 올랐어요. 경기력이 정말 이번 경기가 지면 마지막이라는 거래. 잘가요. 아 소유욕 강한 담비꺼야 나와주면서 아 이렇게 된다면 엔님이 제 해설이 예능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포릉님은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오이 한번 또 써주는 것도 괜찮고요.
원거리에서 임의로 바꿔서 또 임의가 또 폭죽 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촛불 쏘는 거. 그 스티커택인 것 같은데 그거 정말 상대가 좀 기분이 기모찌할 만한 그런 기술들이어서. 아 이제 이미 트래퍼로 지금 전직했네 포릉님. 아 그러나 수둔 세게 맞았고요. 상대가 수둔 쏘니까 열받아서 저 용돈 쓰죠 지금 포릉님. 남자들이 저래요. 자 각성 가는데요. 이건 근데 포릉 막고 지겹다. 자 N이 또 이거 경기 모르게 만들어냈어요. N 갑니다. N 잘 해냈어요. 자 뒷심은 있는 선수인데 정말 뒷심은 없어요. 마무리를 못한다는 얘기죠. 거의 마무리를 다 해둘 수 있는 선수인데 말이죠. 자 첫번째 경기 두번째 경기에서 그 좋았던 경기 역전당했고 자 이번에는 자신이 역전해줘야 됩니다. 카운터. 자 스티거택 올 수 있어요. 아 가득 깨졌어요. 5위. 아 여기서 생각지 못했던 가드가 깨지니까 보름님께서 얼씨구나 좋구나 얻어먹어야지. 아 이건 뭐 네 굉장히 좋았구요. 아 흔들립니다. 근데 지금 보름님도 지금 같이 무너졌어요. 자 N님은 각성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부자 수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가 막아도 정말 아프기 때문에 가드가 깨져서 지금은 제가 N님이라면 정말 각성합니다. 자 바꿔치 싸움은 아 똑같네. 자 포릉님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밀리면 또 밀려요. 수든 잘 막아냈어요 지금 포릉. 좋아요. 이런 식으로 또 원걸 플레이해주 그렇죠 밀어 쳐주고 경기 가지고 왔어요. 아 확실히 포릉님이 후반전 끝내기 집중력이 좋네요. 확실히 포릉님이 끝내기 집중력 좋고 아 애님께서는 거기서 5위만 맞지 않았다면 애님이 의도하지 않았었던 5위가 있었어요. 가드가 포릉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아 진짜 갑자기 기습가드가 애님이 깨지는 바람에 거기서 포릉님이 5위를 넣어줬죠. 마지막에 그것만 아니었다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애님은. 아 정말 마지막에 정말 그 5위만 맞지 않았다면 정말 아쉬웠고 포릉님은 정말 게임 잘했어요. 세 번째 경기도 다 진짜 마지막 경기는 유리했지만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역전했죠. 그리고 5위도 중간중간에 계속 넣어줬죠. 이런 플레이 4강전에서 보여주기 힘들거든요. 충분히 결승전 올라간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8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2부 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고 3회 연속 결승 3회 진출로 인해서 보릉님은 드디어 이제 오늘부로 1부 리그로 등극하게 되네요.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충분히 이런 경기 보여준다면 1부 리그 올라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역시나 데빌맨님께도 1부 리그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PS님 오늘 유레카님 정말 망하내는 모습 안 보셨다면 이번 경기 보시면 안됩니다. 정말 유튜브로 보고 생방송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PS님이 유레카님 어떻게 잡아내는지 경기 못봤다면 생방송도 나가주세요. 시청률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내일모레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 보고 경기 봐주세요. 그 정도로 PS님은 오늘 갈 때까지 가는 유저예요. 자 다음 경기 PS님과 데빌맨님의 경기로 하겠습니다.